또 이런 무속업에 계시다 보면 그런 거 계시잖아. 그 굿당에 스님이 승복 입고 오시는 경우 있는데 처음엔 스님이 여기 있지?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스님 사주는 사실 무당사주라는 말이 있어요. 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어. 어떤 멀쩡한 남자 또는 특히 남자들보다 여자가 갑자기 어느 날 가정을 버리고 불문으로 들어선다든지 또 모든 걸 버리고 스님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 대체적으로 내가 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길로 가는 분도 있고요. 더러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그 스님께서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내가 젊어서 박수 사주라고 들었다. 그래서 남자가 나는 뭐옷 입고 춤추고 하는 게난 너무 싫다. 그래서 나는 스님을 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겨내지 못하고 지금 승복을 입고 불법도 하지만 또 법사일도 나는 하고 있다. 이런 분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님 생활 하시다가 팀장이 나와서 무속 종단을 창종한 그래서 무속인들 그 그룹을 이끄는 그런 스님도 또 계시고요. 또 비구니 스님이신데 왕년에 하셨다가 나와서 제자를 하신 분도 또 계시고 또 이런 무속업에 계시다 보면 그런 거 계시잖아. 그 굿당에 스님이 승복 입고 오시는 경우 있는데 처음엔 스님이 여기 있지? 그랬는데 스님이 무속 일을 하시는 경우도 봤고 결국은 같은 거지만 일반인이 보기엔 다르지만 사실은 같다. 이렇게 봅니다. 무당들이 제일 유명한 게 도화살이 심하다는 말이 있어요. 네. 도화살이라는 건 사람들이 좀 주변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가는 거 아닌가요? 네. 전좀 이해가 안 돼서. 저는 도화살보다는 네. 신적인 걸로 풀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제자들도 할아버지가 원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신도들이 잘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신당이 잘 번성하고 잘 돌아가요. 근데 할아버지를 제대로 못 찾거나 힘이 없고 그러면 조금 힘들게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스님들 중에도 그런 도사 할아버지가 뒤에서 딱 버티고 있으면 똑같은 스님이지만 똑같이 강원을 나왔어도 그런 스님들은 뭔가 원력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불법이지만 그 할아버지가 다 도와주시거든요.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래서 내 절도 할수 있는 스님도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나 사례자분들 중에 보통은 절박한 상황이거나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럼 이럴 때 스님을 찾아가야 될까요? 무당 선생님을 찾아가야 될까요? 저는 무속이 우리 산신기도도요. 무속도량에 있는 산신은 약간 다이나믹한 면이 있어요. 뭔가 올리는 것도 막 고기도 올리고 술도 올리고 뭔가 즉발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절에 있는 산신은 약간 조금 절식으로 약간 평이하긴 하시지만 임팩트하게 확 도와주는 이런 게 조금 약한 면이 있습니다. 또 신도 무속은 당장 이거 아니면 뭐기 때문에 당장 성부를 또 줘야 돼요. 그래서 무속도 또 어떻게든 직살나게 막 빌어줍니다. 스님들은 조금씩 많이 해요. 그래서 이분들 조금 막 빌어주다 보니까 이가 누군지 잘 몰라요, 사실은. 이름을 불러주지만. 근데 무속은 신도가 많지는 않지만 또 비용을 좀더 많이 받아. 대신 이 사람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내가 큰 성부를 보려면 무속 쪽에서 좀 임팩트 있게 하는 게더 빠른 성부를 볼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좀 네. 알차고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